안녕하세요. 실버라인 마집사입니다. 오늘은 클리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클리퍼, 일명 바리깡이라고도 하죠. 바리깡은 일본어 또는 속된 말 같아서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 바리깡은 프랑스어예요. 바리캉이라는 프랑스 클리퍼 회사의 이름이 명사가 되었어요. 왠지 일본어 같았는데 사실은 프랑스어라는 거, 영어로는 클리퍼라고 해요. 그 클리퍼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퍼는 저희가 크게 구분해 봤습니다. 대동물의 털 제거용 대형 클리퍼, 초동물용 메인 클리퍼, 다음 중간 클리퍼, 미니 클리퍼. 오늘은 이 많은 종류의 클리퍼들을 하나씩 맛만 보고 알아갈게요. 클리퍼는 동물의 그루밍에 사용하죠. 그 종류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먼저 가장 크게 보면 양털을 깎는 대형 클리퍼가 있어요. 그 외 소, 말 등 대동물을 위한 대형 클리퍼가 있고 얘네들은 무게도 상당하고 정교함보다는 파워에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작은 클리퍼들은 미용 도구라고 보는데 이 양털을 깎는 애들은 털 제거용 공구라고 보셔도 됩니다. 초동물용 메인 클리퍼는 A5 타입의 클리퍼라고도 해요. 초동물용이라고 하면은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저희가 반려동물로 키우는 아이들 용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A5라는 것은 정확한 명칭은 아니지만 저희가 나를 구분을 할 때 A5 타입과 내셔널 타입 등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 큰 명칭인 A5로 통용을 하도록 할게요. A5는 오스타 클리퍼라는 제품의 이름인데 해외에서는 타입으로 구분하는 명사가 되기도 했어요. 클리퍼가 원체 많다 보니까 대형 클리퍼라는 이름보다 A5 타입이라는 클리퍼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A5 클리퍼 날은 다 호환이 돼요. 먼저 클리퍼는 오스타가 있고요. 앤디스, 하이니거, 모우저, KM, 왈, 고스트 등 우리나라에서 주로 유통되는 제품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오스타는 A5라는 오래된 갈색 클리퍼 기억나시나요? 카본도 교체해줘야 되고 부품으로 카본이 들어있기도 했어요. 힘도 세고 무겁기도 했죠. 진짜 오래된 건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요즘은 오스타에서 무선 디자인이 몇 개가 나왔는데 하이니거 스타일처럼 슬림한 아이도 있고 KM처럼 내장형 배터리인 D타입으로 두 가지 버전이 나와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판매되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답니다. 그 외에 사람용으로 바버샵에서 쓰는 클리퍼 종류도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바버샵은 헤어 스크래치용으로 매우 짧은 날이기 때문에 동물용에 접목해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그 다음 앤디스. 우리가 알던 까마색 AGC라고 묵직한 학원용 클리퍼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동그랗고 무겁고 힘도 없었어요. 지금은 앤디스는 가벼운 XL이라는 버전과 무선 펄스, 스프라 등을 만들고 있고 사람용으로도 많은 범위의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어요. 가격대도 다양하고 종류도 엄청나게 다양하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물들에게 사용하는 거는 무선으로 사용하는 엑셀과 요 스프라 펄스 정도로 보시면 돼요. 하이니거는 무선 클리퍼로 유명하죠. 스위스산이다 보니까 왠지 튼튼한 제품으로 인식이 되어서 많이 사용하는데 국내에서 처음 시장을 점유하다 보니까 그립감에 익숙해지셔서 그런지 다른 제품을 잘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이니거 같은 경우에는 무선 이외에 다른 제품은 선호도가 낮은 편이에요. 하이니거는 무선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라색, 파란색, 핑크 발바닥, 검정색, 오팔 종류가 있어요. 보라색과 파란색, 핑크 발바닥은 색상만 다른 거고 전혀 스펙에는 차이가 없는 제품이고요. 검정은 유선 제품인데 유선이 특이하게 무선 배터리 부분의 끝부분에 여기가 유선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유선 부분을 빼고 이 남아있는 하이니거 무선 부분에 배터리를 끼면은 유선 무선을 겸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팔. 오팔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비슷하기는 한데 배터리 용량이 조금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는 모터가 BLDC라는 모터예요. 브러시리스라는 모터인데 이 모터의 차이점은 이 모터 자체에 카본 브러시가 있어서 회전을 하면서 이 카본이 소모가 되기도 하는데 이 카본 자체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수명이 굉장히 긴 모터예요. 그래서 오팔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격대도 있고 모터 수명이 긴 제품이라고 보셔도 돼요. 오팔은 아직 후기가 많지 않은데 제가 곧 사용해보고 후기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또 KM 시리즈. 학원에서 처음 받은 까만색 모우저 클리퍼 기억하시는 분 있으시죠? 스위치 부분이 털이 자주 끼니까 수리도 하러 많이 다녔죠. 좀 편한 클리퍼는 아니었는데 학원 입문용으로는 아쉬울 게 없었죠. 모우저는 왈에서 인수를 해서 모우저 클리퍼가 KM2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고 KM 시리즈의 하위 모델이 되었어요. KM2는 유선의 가장 하위 모델이
내리고 그 위로는 KM5, KM10이 있죠. 5 같은 경우에는 유선형 디자인으로 변경되어 있고 가볍고 소음도 적은 편이어서 사용하기에 매우 편했어요. 이 제품은 국내에 들어와서 무선으로 개조되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보급형 무선 제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KM10은 5보다 좋은 모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BLDC 모터를 사용하고 있고 처음엔 유선으로 출시되었지만 해외에서는 KM10 무선도 많이 판매돼서 유통하고 있어요. KM2와 5는 기본 DC 모터를 사용을 하고 카본 브러쉬가 수명이 다 되면 모터를 교체해줘야 돼요. 모터와 고무 코드 등 수명이 있는 제품이라 주기적인 수리가 필요한데 모터가 생명이다 보니까 우리 혹독한 미용 환경에서 너무 빨리 닳고 수리비에서 모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KM10에서 브러쉬리스 모터로 바꾼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서는 10년 워런티를 해줄 정도로 모터에 고장이 생기지 않는 좋은 모터예요. 저희도 수리를 하면서 모터 수명이 다 돼서 고쳐지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수리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모터가 고장이 안 나니까 단기적으로 사용할 때는 브러쉬리스 모터가 아무래도 매력이 있죠. 그렇게 KM10은 브러쉬리스 모터로 생산이 되었고 유선과 무선 모두 다 디자인이 있습니다. 유선의 장점은 배터리 용량이 크지만 단점은 배터리를 교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리퍼를 쓰다가 배터리가 떨어지면 꼬리 부분에 유선을 꼽아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두 대 이상 가지고 있다가 교차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요. 그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배터리 교체 타입은 오스타에서도 하이니커와 동일한 제품을 만들었어요. 직구족이라면 한번 도전해보세요. A5의 브랜드 특징은 여태까지 설명한 내용과 같았고 제품 특징을 보면은 대형 클리퍼들은 동물의 종류가 다르고 길이가 다르다 보니까 클리퍼 날을 많이 교체해서 사용을 하는데 A5들은 이 모든 날들이 호환이 돼요. 하이니거의 날과 앤디스의 날, 왈, 이 모든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 힌지와 이 사이즈의 규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모두 호환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왈에도 세라믹 앤디스 날이 찰칵 들어가고 앤디스에도 하이니거 날이 들어갑니다. 하이니거에도 모어저 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날들은 호환이 되는데 여기서 날 길이를 각각 다른 거를 편한 거를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클리퍼의 날은 짧은 40번 날, 50번 날서부터 가장 긴 25mm까지가 있어요. 25mm는 1인치 날은 거의 가위컷의 용도처럼 클리콤처럼 사용을 하시게 되고 이렇게 짧은 애들은 얘는 몸을 밀거나 아니면 닭발을 할 때 얘는 빡빡이를 할 때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시죠. 클리퍼의 날을 잠깐 설명을 하면은 클리퍼 날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길이 기준이 비슷해요. 앤디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는 0.5mm 기준이면은 한 40번 정도 되고 하이니거의 10번 날은 1.5mm, 길어봤자 1.6mm 하는데 모호저만 특이하게 달라요. 모호저의 10번 날은 2mm고 모호저의 7번 날은 5mm예요. 다른 회사 대부분은 7번 날이 3.2mm 정도인데 모호저만 유난히 길이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클리퍼 날을 구매를 하실 때 모호저 제품의 날 길이만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돼요. 보통은 7mm가 없는데 모호저의 5번 날이 7mm가 되고 다른 회사의 5번 날은 5mm입니다. 모호저의 7번은 5mm, 모호저의 5번은 7mm. 헷갈리죠? 그래도 잘 기억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이 클리퍼 날에 대한 사이즈표는 실버라인 홈페이지나 유튜브 마지막 부분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클리퍼. 중간 클리퍼의 용도는 얘네들처럼 무거운 아이들이 아니라 좀 가벼워요. 가벼워서 오랜 시간 클리핑을 해도 이 소나기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덜 피로하고 세일한 부분을 클리핑을 할 수가 있어요. 닭발을 만들거나 생식기 부분을 손목을 자유자재로 꺾어야 할 때 가볍고 무게로 인한 손목 피로가 적어서 쓰기가 좋아요. 클리퍼 날 자체 조절이 쉬운 것도 특징이에요. 대형 클리퍼는 날을 직접 교체를 해야 하는 과정이 있죠. 하지만 중간 클리퍼는 한 손으로 날 길이를 가장 길고 가장 짧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돌리는 타입도 쉽게 돌려서 길이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간 클리퍼를 날을 교체를 해서 7번, 5번, 4번까지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무게가 가벼워서 사용에는 편하지만 오랜 시간 미용하기에는 모터에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 미용을 하고 나서 등 길이를 조금 줄이고 싶을 때 정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날 중에서도 촘촘한 고양이 날도 나와서 쉽게 상처가 나는 고양이에게 촘촘한
처음 날을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날은 24개의 이빨로 되어 있는데 촘촘 날은 이 날의 간격이 좁아요. 그래서 33개의 이빨이 되어 있어서 피부가 이 사이에 끼어서 상처가 나는 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는 원체 많은데 날 호환은 회사별로 잘 안 되는 편이에요. 제조 회사별로 금형이 다르다 보니 1mm 차이로 안 들어가거나 이 사이가 벌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많이 비교해보면 호환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구매하실 때는 꼭 브랜드를 확인을 하시고 제품번호를 확인을 하시고 추가 날을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니 클리퍼, 대표적인 예는 327이 있어요. 이 클리퍼는 애견용보다 사람의 헤어 분야에서 스크래치라는 짧게 밀어서 문양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나왔는데요. 애견 쪽에서는 찍어서 사용을 할 때 많이 써요. 우리가 풋라인을 잡을 때 이 클리퍼로 콕 찍기만 해도 이 자리가 깨끗하게 상처 나지 않고 잘렸기 때문에 이 풋라인을 밀기 위해서도 사용을 했는데 너무 짧다 보니까 피부에 자극이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하지 않고요.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발톱 사이에 있는 털 하나하나 완벽하게 깔끔하게 하시는 분들은 살짝 들어서 327로 뜨듯이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부분적으로 사용하시는 클리퍼예요. 이렇게 클리퍼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클리퍼 종류 정말 많죠. 클리퍼 날도 영상 후반에 길이표를 첨부할 테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모호저만 길이가 유난히 다르고 다른 회사는 약 1mm 이하의 오차를 가지고 있어요. 모호저 제품을 구매하실 때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등으로 꿀팁 제일 먼저 받아갈 수 있도록 하세요. 안녕.